유명한 찬송가 3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로 알려진 노래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쓴 간증입니다. 그게 가사가 되었습니다. 'T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and grace my fear relieved. 내 마음에 두려움을 가르쳐주는 예, 내 두려움을 덜어주는 예라는 뜻입니다. 두려움을 가르쳐주는 예,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내 인생이 잘못되어 있거나 뭔가가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사실은 대면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서 뭔가 핑계대고 책임 전가하고 인생은 그런 거라고 그러면서 애써 잊으려고 다른 것에 중독되고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그냥 바쁘구나 밀려가면서 잊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들여다본 그 순간에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고 잘못된 채로 끝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찾아오는 그 두려움, 그 파국이, 그 결말이 오기 전에 미리 알게 해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그 죽음의 두려움을 직면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미칠 위험과 영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한 채 맞이하는 죄의 결과로서의 죽음은 우리 안에 영혼의 생명을 파멸시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있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소멸하는 이유는 우리가 쓰지 않기 때문이에요. 써야 될 이유를 내 더 이상 찾지 않으면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나도 모르게 소멸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에 우리들의 영혼의 생명도 함께 파멸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는 두려운 일이에요.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나요? 우리에게 그 진정한 두려움을 알게 해주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은혜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혈과 육을 가진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과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우리 안에 영혼을 괴사시키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이를 위해서 관념적인 답을 해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생생한 자기의 피를 흘려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해독제, 백신을 만들어 우리에게 주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 십자가의 대리의 고통과 죽음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그 목적을 알지 못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돌에 맞아서 죽기 전에 그는 이미 천국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에 맞기 전에 그는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두려움을 이기는 은혜, 천국을 미리 선언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적 없는 죽음과 영혼이 괴사되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목적 있는 부르심의 인생을 살다가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새해가 밝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목적 있는 인생을 허락하셨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삶의 트랙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기에 필요한 영적 양식과 또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또 여기에 필요한 하나님의 시간을 셋업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급품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잘못된 두려움에 빠져서 이를 놓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